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너무 미흡하다며 시원하고 심플하게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고 나섰다. 유시민 이사장은 31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이번 지원책은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도 누가 해당되는지 선별하기가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국민의 소득 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종식될 것인데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경기 회복을 하는 것이냐라며 V커브와 I커브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I커브는 꼭지점 바닥을 찍고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 당연히 V커브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이번 지원책으로는 V커브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원책이 조기 경기 회복을 위한 방법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째,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둘째, 기술적으로 심사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돈이 가야 하는데 누가 어려운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지원 자격 심사를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경우 지난해 5월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게 되면 결국 재작년의 소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 또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작년 연말 정산이 기준이 되는데 작년에 회사 다니면서 돈을 잘 벌었으면 올해 실업자가 되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지원 방식을 바꾸면 누가 어려운지 알 필요도 없다.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4인 기준 100만 원은 너무 적다. 1인당 100만 원씩은 줘야 한다며 2차 추경 편성을 하든 세입 분야의 국채 발행을 얻든가 해서 액수를 몇 배로 늘려서 우선 모든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내년 5월에 금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내가 별로 돈을 못 벌어 면세죠. 미안하면 세율이 제로라서 정부 지원금이 다 내 돈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소득자가 금년에 괜찮게 벌었다면 최고세율 구간에 4인 기준 지원금 400만 원이 늘어나 그대로 다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료 6%도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400만 원을 받아도 200만 원을 받은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국민 총소득이 2천조 정도인데 국가부채가 현재 40% 정도로 현재 800조쯤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1억 연봉자가 4천만 원 빚지고 사는 것이라며 지금 어르신은 중환자실에 있고 애들은 학교 못 가고 아들은 실직하고 나도 직장이 위태한 위기 상황인데 빚이라도 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비유했다. 국채를 40%로 유지하라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유럽연합이 유로와 공동 사용 자격 조건으로 국가 채무 60%를 정했는데 독일 빼고 지킨 나라 없다. 100% 넘어도 다 가입했다고도 설명했다. 국채가 부담스러우면 위기를 극복한 후 다시 세입 조정을 해서 신규 국채 발행 액수를 해마다 줄이면 된다는 것. 유 이사장은 이렇게 심플한 방법을 놓고 왜 바둑으로 치면 구석에서 두집 내는 것을 하고 있는가. 시원하게 두 칸 세 칸 벌려 중원으로 뛰어나가서 중앙에 큰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와 여당 수뇌부가 가져온 합의안인데 대통령이 깨야 한다. 깰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